샬롬 언일상의 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러 나왔냐면요,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같이 마스크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영상에 나왔을 텐데, 저 오늘 서울에 왔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엄청 많이 서셨더라고요. 그렇게 요즘 마스크가 없고 구하기 힘든데 그 마스크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 마스크를 좀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러 왔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신이 없기는 해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99.9% 그 원단을 떼왔어. 대박이네요. 마스크를 구하시려고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아, 그래서 진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대구.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맞아. 제가 아는 친구도 원래 부평 사는데 잠깐 대구 내려갔다가 위험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지금. 와, 대구 그 정도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 확실히. 아, 우리 진원이가 생각이 깊네. 아니, 아닙니다. 나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오, 대박이네요. 오, 강인의 향기가. 이쪽에 실총 보셨어요? 실총. 아, 예. 아니, 장인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장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그러시네. 장인이시네요, 정말. 선생님. 누가 장인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 예. 아직 내가 딸이 없어서 세상에 누가 떼고. 저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단을 직접 좀 구해 왔거든요. 네. 99.9% 항균 원단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패턴으로 떠서 재단을 해서 봉지를 하는 그 과정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한번 검색을 했고, 여기는 오늘 쳐봤습니다. 저 안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가장 간단한 거, 오버아르크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싫다 하는 사람은 꺾어서 박으면은 한 번에 공정이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고, 이거는 삼봉이랑 기계가 따로 있어서 저 기계를 이렇게 하는데,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돼요. 내가 제일 이쁜. 저도요. 이걸로? 네. 이어주면은 입체를 할 준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면은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못 자르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많이 있으니까. 나 잘하는데? 저도 잘했어. 이건 그래도 여기만 빼고는 얼추 비슷하잖아요. 아, 예. 잘하죠. 오, 잘한다, 너. 벌써 끝났어요? 뭐야? 나 못 봤어. 벌써 끝났어요? 오, 대박! 뭐야? 딱 좋다. 밟으면 된다. 오른발을. 나오게 그 나머지 이 자르면 돼요. 오, 잘하네. 빠지냐? 재밌다. 빠지. 그러면 이제 미리 다 했고. 미리. 정말요? 여기에서 꺾네. 여기서 꺾. 오, 잘하는데? 어때요? 야, 너는, 야, 너 진짜, 야, 너 잘한다. 잘했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마스크에 쓰는, 귀에 쓰는 있잖아요, 이 끈인데 20cm로 해가지고 잘라서 미리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픽사리가 이거 보고 참고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패션 디자인 연구소 여러분들도 구독하고 보시면은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지. 얘를 다리미로 힘으로 모양이 조금 더 잡히고 수축이 되거든. 이 실바퉁이 마음 뜰 때는 이렇게 해서 따뜻해. 저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이게 안 답답해요,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게 사실 품이
안 쉬어질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되게 뿌듯한데요? 오! 예. 와서까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마스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 천만을 봤을 때 그랬는데 진짜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진짜로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제대로 된 마스크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 마스크 사려고 줄 서신 분들 왔어 그분들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되게 많이 어렵구나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은 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시도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여러분들 오셔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좋았고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물도 더 좋으니까 더 괜찮고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이것 갖고 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